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바다 위에 흰색 구름이 수십 개가 둥둥 떠 있습니다. 얼핏 태양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상자 안을 확인해 보니 무려 2톤에 달하는 코카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7일 순찰 도중 코카인 꾸러미 약 70개를 발견하고 수거했는데요. 시가 4억 유로, 약 5,800억 원 정도의 양으로 이탈리아에서 적발된 마약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꾸러미들을 묶은 그물에는 추적 장치까지 달려 있었는데 경찰은 마약상들이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 임시로 바다에 방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칠리아 섬은 영화 대부에 묘사된 것처럼 마피아 조직의 본거지로 유명한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네요.